신랑 신부의 한날을 축복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양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혼식은 하객 여러분께서 예식의 증인이 되는 주례없는 결혼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랑 신부의 특별한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객 여러분의 큰 협조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노고를 봐주시기 바라며 두 사람이 더없이 소중한 날이니만큼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식중에 많은 박수와 축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이동형 군과 신부 강문정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에 앞서 다음은 양가 혼주님께서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밝히는 축복의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양가 어머님께서 화촉점화를 밝혀주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두 손을 꼭 잡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어머님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가장 듬직하고 잘생긴 신랑 이동형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신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이 이동형 군이 내빈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등장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힘찬 응원으로 신랑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신랑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객 여러분, 이제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혼식 주인공인 신부 강문정 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 입장에 앞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주인공인 신부 강문정 양에게 신랑 입장보다 더 큰 박수와 환호로 신부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등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거쳐 운명적으로 만나 드디어 함께 축복 같은 인생을 함께 걷기로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오래 빛날 수 있도록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멋진 신랑 이동현 군과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강문정 양의 동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인 신랑 신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첫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자리. 다음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나 신랑 이동현은 신부 강문정을 아내로 맞아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나 신부 강문정은 신랑 이동현을 남편으로 맞아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버리는 것만은 제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까지 꼭 챙겨 쓰겠습니다. 외출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주말 중 하루는 소파에서의 낮잠을 포기하겠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낮잠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하겠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더라도 남자답게 저주는 너그러운 남편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더라도 항상 신비감을 유지하며 평생 동안 당신을 설레게 만드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1일 신랑 이동현 신부 강문정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서약을 굳게 믿으며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원선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원선언은 결혼식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이동현 군과 신부 강문정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예빈 여러분들께서 모인 자리에 평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1년 8월 21일 사회자 민일도. 다음은 축복이 된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람으로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인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듬직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인사.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예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훈주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 다음은 신부 친구 신혜미 양의 깜짝 축사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친구 문정이에게 문정아 안녕? 놀랐지? 너의 식상한 친구 혜미야. 결혼 소식을 듣고 웨딩드레스 입은 너의 모습을 상상해보았어. 당연히 예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역시 예쁘네. 원래 넌 예뻤지만 너와 함께한 14년이라는 시간은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했어.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지내는 너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 넌 꼭 잘 될 거고 행복할 거란 걸 확신이 들더라. 너처럼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가 내 친구란 게 너무 자랑스러워. 어디 가면 나는 강문정이란 친구를 제일 존경한다고 말하고 다녀. 너의 신랑님을 미리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에서야 보게 되는구나. 미리 만나서 더 친해지고 군기를 확 잡았어야 됐는데 오해 마시고 농담입니다. 미리 보지 않았어도 나의 친구 문정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100% 믿음이다. 넌 현명하고 똑부러지니까. 2021년 8월 21일 오늘 정말 내가 더더더 행복하고 기뻐. 이제 웃음 가득한 일만 남았어. 살다가 다투게 되면 대화해서 풀고 좋은 일은 베베로 즐기는 부부가 되길 바래. 내가 살아보니 평소 대화 많이 하고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양보 이해가 되더라. 우리 문정이는 나보다 더 행복할 거야. 신랑님, 제 친구 문정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매일 행복한 웃음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멋진 아드님과 예쁜 따님을 낳아주시고 너무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정, 이동현의 결혼에 진심으로 축하해. 문정아, 사랑해. 2021년 8월 21일 너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친구 혜미가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잘생긴 예쁜 조카 기대할게. 사랑해. 다음은 두 사람의 축복을 받은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특별히 신랑이 신부와 하객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 신랑 신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힘찬 행진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잠시만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